인터넷 복음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퀴즈 제 149회 노아 당세의 의인이여 완전한 자라고 기록한 노아에 대해서 우리는 해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아의 인적사항입니다. 노아는 셋의 후손으로 라멕의 아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휴식,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홍수 후 모든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한 가지 실수는 최초로 술 취한 자로 나타나서 추태를 부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 의인인데도 술 취하여 추태를 부리는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을 둘째로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태어난 시기는 아담의 타락의 결과 그 안에 가는 모든 인간의 죄성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인간의 죄가 가장 번성하던 때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했고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이런 타락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 완전자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자고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대홍수 인류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정으로서 그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므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주요한 생애인데 홍수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아는 대홍수 전에 출생하였으며 모든 인간이 타락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의와 완전함에 이른 자였다고 했고요. 노아는 세 아들을 낳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복하여서 120년간의 긴 기간 동안에 방주를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600세가 되던 그때에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승선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대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01세 때 노아는 방주에서 하선했습니다.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아는 술 취하는 자가 되어 실수를 범했으나 950세까지 살아 생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몇 가지 성품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노아의 성품은 인류의 그 죄악에 그 조류에 휩싸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기록했고요. 하나님의 방주 건조 명령에 이유 없이 순응하는 성품을 가졌다. 이 쨍쨍한 날씨에 무슨 방주 건설이냐 말할 수 있지만 노아는 이유가 없이 무조건 순종합니다.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건조했지만 인내의 성품을 가졌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세월 동안에 홍수는 하지 않았지만 노아는 끝까지 참고 방주를 건설하고 이웃 사람들이 욕을 해도 비웃어도 참고 방주를 건조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하여 벌거벗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범할 때 보면은 술 취하면은 실수를 범하는데 노아도 술 취하여 실수를 범하는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술은 보지도 말라고 했으니 술과 멀리하는 것이
실수를 범하지 않는 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위치를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어 대홍수 심판에서 자신과 가족과 모든 생물들을 구원함으로 그를 통하여 구속사가 이어지게 되는 최초의 남은 자, 렘넌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고 베드로 후서 2장 5절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녀의 번성과 자영 통치권 및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새 역사의 대표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무지개 언약을 체결한 자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셋계통을 이은 자로 샘계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정통사를 연결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중요한 공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건조함으로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전후에도 감사 제사 및 경건한 신앙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주변이 악랄할지라도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최초 인류의 조상 아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3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대한 노아도 노년에는 술을 먹고 취함으로 벌거벗고 눕는 그런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조금씩 실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평가하고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노아는 혼탁한 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롭고 완전하게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의롭고 완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 결과 전 인류를 멸망하는 대홍수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말세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노아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노아는 방주 건조기한이 120년이 되었으나 그동안에 많은 세상 사람으로도 조롱과 멸시를 받았으나 낙심하지 않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방주를 건설하여 대홍수 심판에서 피하고 구원의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이 비방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노아시대 물심판은 세상 끝날의 불심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여덟 가족 외에는 전 인류가 당시에 다 멸망했는데 마지막 시대도 구원받는 자 외에는 불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이 노아가 전하는 물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다 끝내 멸망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세상 끝날의 불심판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며 경성해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으나 말년에 포도주의 취함으로 벌거벗고 눕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9절에는 술 친구를 사귀면 망한다 이렇게 했고요. 잠언 23장 31절을 보면은 포도주는 아무리 먹기 좋아 보여도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근신하고 주의하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초 문제를 풀어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다 했는데 창세기 5장 32절에 셈, 함, 야벳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 했는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의와 완전함에 이른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가 처음 방주에 나왔을 때 무엇을 했냐고 했는데 창세기 8장 20절,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슨 언약을 체결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9장 8절 이하를 보면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다. 의로운 노아가 왜 실수를 범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9장 20절 읽어보면 아무리 의롭고 완전한 자도 술 취하면 사람의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술 취함으로 벌거벗는 수치를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은 보지도 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되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